인절미 잼 쿠키. 요 앞장에 요 뒷장인가 아마 앞장인가요? 그 흑임자 쿠키 또 있죠. 흑임자 쿠키라고 또 있을 텐데 같은 방식의 그런 쿠키들이에요. 요게 뭐냐면 요것도 요즘 최근에 쿠키를 요렇게 속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잼이 들어가 있는 요런 형태의 쿠키를 자바 쿠키라 해요. 자바 쿠키. 예. 그래서 요런 형태의 쿠키들이 또 요즘 많이 인기가 이렇게 예,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봤고요. 우선은 요거는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, 흑설탕, 알룰로스, 트리아까지 넣고 잘 섞어 주십니다. 그다음에 계란을 한 개씩 넣어 주시면서 잘 거품을 올려 주시고요. 근데 이거 쿠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. 예. 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휘핑크림, 바닐라 엑스트라 소금까지 넣어 주시고요. 그다음에 가루 종류 채쳐서 섞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예, 휴지 주시고요. 그 다음 날 개당 40g씩 분할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반죽 분할해 40g씩 분할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인절미 잼입니다. 인절미 잼 끓인 거예요. 예, 요거 끓인 거고요. 콩가루, 설탕, 그 다음에 우유, 휘핑크림, 아몬드 프라니네까지 다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. 하면서 처음에 이제 센 불에서 탁탁 끓기 시작하면 불 줄여주시고요. 졸여주시면 돼요. 이 졸여주는 농도에 따라서 잼이 돼지고 묽어지고 그래요.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? 하면 우리 뭐 안꼬들 다 끓여보셨잖아요. 이렇게 저 보시다 보면 주름이 잡히기 시작할 때 해시면은 돼요. 예. 아, 그거보다 조금 지른 게 좋다 하면은 조금 덜 끓이시면 되는 거고. 예.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윗면에다가는 이제 피칸 부시거나 통째로 올려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. 예.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. 뭐 요런 거 몇 가지 제품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